돈투가 강추하는 투자 필독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다리셨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예.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예, 이 책도 엄청난 책이고 제가 작년 4월 달에 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작년 4월 달에 마켓 사이클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던 시기죠. 예, 3월 달에 중순에 제가 L자가 아니라 V자 반등이 이루어진다고 막 열심히 얘기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4월 초에 이 책을 딱 산 거예요. 아, 이제 이게 사이클상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근데 사실 작년에 상반기에 엄청난 공포의 그 시기는 10년에 한 번 오는 엄청난 기회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곳곳에 많이 산계되어 있는데 가장 잘 표현된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예. 여기에서 말하는 사이클은 경기 사이클 아니고요. 경제 사이클 아니에요. 투자의 심리 사이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공포를 매수할 수 있는 그 담력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그 훈련서적이에요. 예. 돈투 훈련소 작년에 기억하실란가 모릅니다. 예. 비슷해요. 이 책을 보고 있으면은 마켓 사이클을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해야 될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심리도 낙관론의 증장에 이어서 비관론이 등장하는 이런 아주 뚜렷한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상승하면 그것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 그런 경향이 작년 12월에 있었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극필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언젠가는 이런 환상, 계속 갈 거라는 이런 환상은 언젠가 깨어지게 마련이다. 이거 비합리적인 상황은 계속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예. 그래서 다시 지금도 계속 잠잠하죠. 근데 항상 마냥 잠잠할 순 없어요. 언젠가는 실적이 좋아지고 경제의 본질이 좋아지고 기업의 상황이 좋아지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요. 그때 또 유의해야 할 때가 뭡니까? 이런 상승이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또 그때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차가울 때 좀 나는 미래의 기대감에 대한 생각을 더 해보고요. 시장이 너무 뜨거울 때는 차가워질 때를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하워드 막스는 약간 노자 도덕경을 항상 읽는 사람 아닌가? 약간 되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 동양적인 사상에 들어가 있고 이분이야말로 또 이 투자 시장, 금융 이 투자 시장을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물리적 현상처럼 바라보는 대표적인 분이에요. 투자 수익률 엄청 좋은 분이고 예, 오크트리 매니지먼트의 회장이기도 하죠. 금융기업의 극단적 단기성. 다시 뭐라고요? 금융기업의 극단적인 단기성. 예, 뭐 금붕어 같다는 거죠. 2초, 3초 안에 다 까먹어요. 예, 사람들이 일주일 전에 막 뭐 시장이 망할 것처럼 생각했다가 일주일 지나서는 야, 이보다 더 좋을 게 없다.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극적인 이런 센티먼트가 있는데 그런 금융시장의 극단적인 단기성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사이클의 패턴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패턴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필연성, 패턴에 필연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투자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하워드 막스의 투자 마켓 사이클 법칙에 담겨져 있어요. 예. 꼭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엔 갑자기 입문서적으로 넘어갔죠. 예. 홍익희 선생님의 유대인 이야기입니다. 예. 유대인 이야기, 이게 왜 투자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큰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도 다 역사의 한 페이지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서양 경제 패권 이동은 결국은 유대인들의 이동과 함께 궤적을 같이 해요. 패권의 이동 때문에 유대인이 간 거냐? 유대인이 갔기 때문에 패권이 이동됐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유대인이 있는 곳에 패권이 있습니다. 네, 그건 팩트였고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래소 생성의 그 기원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고 네.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하죠. 지금의 영국의 런던 그 중심지에 금융 막 다닥다닥 그 붙어있는 그 건물들 그 안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있냐? 유대인들이 거기에 딱 이제 그 지역에서만 살면서 금융업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뉴욕의 월스트리트, 맨하탄은
왜이 유대 자본이 지배하고 있느냐? 예. 전쟁이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서 막 독일에서 홀로코스트 안 가려면 자유의 땅 뉴욕으로 간 거죠. 그래서 뉴욕에 이제 유대 금융 자본가들이 터전을 잡으면서 미국의 패권이 금융 패권을 장악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사, 특히 서양 경제의 어떤 큰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유대인 이야기를 유대인들의 어떤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어떤 입문서적이라기보다는 투자의 큰 맥을 알려주는 앞으로 미래를 또 이제 우리가 점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어떠냐? 그러면 지금 여전히 유대 자본이 월가에 그대로 있죠. 미국의 뉴욕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가 자본이 미국에 있는 한 미국의 패권은 계속 될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월가 자본이 또뭘 하고 있냐 보면은 중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도 서양의 유대 자본가 그리고 중국의 상인들은 서로 경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엄청난 거래 관계의 파트너였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 유대 자본과 중국 상인이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 지금 시점에서 요걸 바라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케빈 켈리의 Inevitable, 미래의 정체라는 책이에요. Inevitable, 불가피하다. 미래는 불가피하다. 다가올 미래는 어떤 게 이제 편리하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으로 과거에 전기가 생겨나면서 우리는 극강의 편리함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지금 정전돼서 전기가 안 돌아가면 난리가 나잖아요. 뭐 불도 켤수 없고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일 텐데, 앞으로 인공지능이란 존재가 우리 인류에게 전기처럼 필수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를 몇년 전부터 했던 게 케빈 켈리 이인에비터블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책 원서로 받고 한국에 번역본 나오기 전에 봤는데 너무 쇼킹했고, 제가 한 6년 전에 스마트폰으로 코끼리 사기라는 책을 쓸 때도 인용을 하고, 제가 그때 막 강연 다닐 때도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온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뭐 다가오면 뭐할 건데, 그렇게 변화되면 뭐가 바뀔까? 의문을 제기하는 분 많았고, 야, 뭐 데이터 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니? 쿠팡이 뭐 이마트를 이길까?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분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때 아마존, 쿠팡,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이터 플랫폼이 이 미래에 더 거대한 권력이 되고 이 부가가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다 라고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됐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제 강연의 초반부에 항상 설명을 했던 책이었고, 이제는 이제 번역본이 있으니까 편하게 볼수 있는데, 제가 볼때 지금 보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전혀 뒤처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인공지능은 전기처럼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확산이라는 거는 앞으로 10년, 20년 더 많은 기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가져가고, 내가 투자를 안 해야 되는 분야가 어디지? 라고 생각할 때 주식시장은 반부 앞서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관점인데, 이런 측면에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뭐 배당 준다, 뭐 한다 해가지고 과거에 투자하는 우를 범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진보는 불가피하다. 진보에는 백도가 없다. 일단 편리함에 중독이 되면요, 사람은 계속 그 편리함을 원하게 돼 있어요. 예, 되게 중독적입니다. 우리가 앱 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 뭐 카카오톡, 카카오 택시, 이제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할 정도로 중독적으로 우리가 쓰게 되니까요. 예. 자, 그래서 돈투가 강추하는 투자 필독서 두 번째 시간이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예, 끝이냐고요? 3편도 또 준비되어 있어요. 더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책을 이렇게 쉽게 쉽게 빨리빨리 읽는 것 같죠? 예, 다 읽은 것 같죠? 절대 착각이고요. 직접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되고 부담감 팍팍 드리는 거예요. 예,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예, 돈이 되는 투자 꼭 봐야 되지만 다른 뭐 이렇게 시간 너무 많이 소모하지 마시고 책을 보는데 더 많이 시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글로 모든 걸 찾을 수 있는데, 사실 책을 내가 텍스트로 접한다는 거는 또 다른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 돼서 이
내용들을 쫙쫙 빨아들이는 거, 손으로 메모하시고, 아날로그적인 습관을 통해서 디지털적인 역량을 강화해서 투자에 성공하신 여러분들이 되길 바랄게요. 자, 그럼 2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바이바이!